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연금 개혁한 걸 보니까 참 여러분 참 사람들이 한심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기성세대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아껴 쓰고 본인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국가가 여러분들 뭐 노령연금인가 그런 걸 통해 지불하면은 남한테 부담을 지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 세대한테 부담을 더 지어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연금을 더 받아야겠다. 얼마나 그 나쁜 심리입니까? 그리고 그 자식 세대가 이러면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얼마나 연금을 지불해야 될 겁니까? 이번 연금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더 많이 이런 부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미래 세대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한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냐. 자식의 폭탄 떠넘긴 어른들. 2015년생은 월급의 35%를 연금으로 내야 된다.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MZ세대의 절규. 우리가 연금 봉이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연금 계획을 하면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연금 보험료를 좀 높이더라도 그냥 연금 혜택은 동결을 해가지고 적자를 조금 커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되지. 보험료를 높이고 그다음에 연금 액수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럼 연금 액수를 높이면 후손들이 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60년생 국민연금이 1988년에 아마 개시가 됐을 겁니다. 이분들은 7.6%를 냈습니다. 보험에. 뭐죠? 자기의 봉급에. 2005년생은 14.1%, 2015년생은 20.2%, 소득에 여러분들 2035년생은 32.1%.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자기 소득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 세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율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연금 액수를 더 이상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란 56%가 무슨 뭐 노인 빈곤율이 높고 하니까 국가가 공적 연금에 책임을 더져야 되는 국가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누굽니까? 미래 세대가 돈을 더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런 찬성이 56%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받는 것은 동결하고 보험료율만 조금 올리자 하는 것이 42.6%인데 이번에 결국은 더 내고 더 많이 받자.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더 많이 받는 사람은 기성세대고 더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은 젊은 세대인 거죠. 양심들이 있어야 되지. 세대 약탈하는 겁니다. 40년 뒤에 380조 적자가 뻔한데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떠넘겼다. 애 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더 늘어나겠죠. 380조는 항상 관리들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습니까?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보게 되면은 지금 초등학교 3년생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되고 생애 전체를 통해서 22.2%를 납부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지탱되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 때까지 생애 전체를 통해서 평균 29.6% 보험료를 내야 되고 지금 여러분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7.6%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번에 연금계획안의 핵심이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양심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그냥 뭐 그냥 자기 부담의 원칙이랑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내가 즐기고 부담은 딴 사람이 하거나 딴 세대가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걸 통과시킨 사람들의 주장이 뭔고 하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게 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재기능을 해야 된다. 공적연금이 재기능을 해야 되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국가가 실체가 뭐냐.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교수란 사람이 한번 주장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점을 시민대표단들이 이해하신 것 같다. 국가가 연금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노후 보장을 책임지겠다는 전향자신 자세를 보여야 된다. 국가가 돈을 만들어냅니까? 에? 누군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가 돈을 찍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부담을 하니까 여러분들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부담합니까? 애들이 이런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나는 이 사람들 일하는 걸 보면은 이번에 아마 팽팽하게 대결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정 안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험료율을 조금 소폭 조정하고 그러나 받는 것은 동결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늦게 받는 걸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 보장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올리고 더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해가 당신도 더 많이 받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안을 예, 투표에 결정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다 하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예, 기성세대를 좀 더 보장하는 대신에 더 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아무튼 간에 예,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노동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